이 시대 건강 박사라 불리는 명사들의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영화 식객과 왕의 남자의 음식 감독이자 한식 요리의 대가인 김수진 요리 연구가 주부는 물론 관절이 약한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냐면 다리가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요,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요, 다리를 발끝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또 흔들어주고, 이거에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손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손끝이 어떤 때는 저리고 그래요. 그래서 팔을 갖다가 바람개비처럼 흔들어주고, 왼쪽으로도 흔들어주고 오른쪽으로도 흔들어주고 막 위로도 흔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막 동시에 막 같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이 참 풀리고요, 혼자만의 운동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요리 연구가의 다리 운동법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일 하면서도 틈틈이 하기에 좋은 동작인데요. 그럼 여기서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응용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우선은 허벅지를 2분의 1 지점 정도 걸터앉는다 생각하시고요. 허리가 약한 분들은 조금 더 앞뒤로 움직이면서 허리에 부담이 덜 되는 자세를 잡아보세요. 양손 바닥으로는 의자를 밀면 허리의 요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마시면서 양다리를 들어보세요. 하복부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합니다. 발끝을 하늘을 향해서 당겨서 다리 뒤쪽에 허벅지, 무릎 뒤, 아킬레스건까지 쭉 늘려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쭉 밀었다가 마시면서 당겨보세요. 내쉬면서 밀고 마시면서 당기면 발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하복부를 수축해서 하복부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고관절이 약한 분들은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지나치게 고관절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약한 쪽에 더 힘을 줍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은 양팔을 좌우로 펼칩니다.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주먹을 위로, 내쉬면서 내립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손목부터 발목까지 전신의 운동이 되고요, 하복부와 등줄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천천히 당겼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되 근육이 좀 생긴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보세요. 연구가의 두 번째 운동법은 팔 운동입니다. 살짝 응용을 해서 전신의 피로와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을 만세하듯 들어보세요. 손목부터 손등, 손가락 끝까지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가볍게 흔들어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풀릴 수 있게 손끝을 너무 위로 들기보다는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합니다. 시선을 왼쪽을 바라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을 봅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을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보세요. 손을 가볍게 내리고 이마는 45도 위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호흡기, 소화기, 노폐물 내보내는 기관까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편안하게 자세를 풀어줍니다.
몸이 아플 땐 만사가 귀찮아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즐거운 운동 하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사의 운동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요리연구가의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다리 운동. 먼저 허벅지의 중간 정도까지 의자에 걸터앉는데요. 허리가 약한 경우에는 의자에 손을 대고 앉으면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위로 향하게 당겨서 허벅지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쭉 늘려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뾰족하게 내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당겨주면 발목 강화는 물론 하복부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양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고관절이 약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량을 높이려면 양주먹을 어깨 높이로 들어주는데요. 발목을 움직이면서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전신의 운동이 됩니다. 김수진 요리연구가의 피로를 풀어주는 팔운동. 만세를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털듯 손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다음은 양팔을 벌리고 손목을 흔들어주는데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어깨부터 목 뒤의 긴장까지 풀리도록 합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어 45도 전방을 바라보고 팔을 아래로 내려서 손목을 움직여주면 호흡기부터 소화기까지 편안해져서 전신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따라해보세요.